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 8일 날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그대로 고스란히 포착된 이준석의 발언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입장 표면을 밝히라는 한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은 고스란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면 저랑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부정선거는 얘기하지 말라. 토론에서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경박한 이준석의 말에 대해서 강강강님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당대표의 말 한마디는 당의 입장과도 같은데 저렇게 가볍게 경박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공약으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밝히겠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주 경박하고 천박하고 아주 가볍다. 그런 발언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증거가 토론으로 없어지기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시민 손재수님은 어떠한 사실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실 유무가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고 거들거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준 이하구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변경될 수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런 것은 토론을 하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영직님은 저 사람은 작년과 부정선거를 대하는 입장, 스탠스 센스가 똑같습니다. 당대표가 되었으면 당 지지자들의 의지도 파악하고 말을 해야 할 텐데 60만 점지 마음은 120세 노인보다 못합니다. 또한 최근에 앱슨 프린트의 일본어판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만든 그 위조 배추잎 사전투표지를 밝힌 오카리나 리님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토론에서 자기가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자기가 지면 부정선거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9월 9일 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아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오늘 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제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잡았습니다. 두번 다시 겪어서는 안될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막아내고 상식 세력, 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키워드는 정권 교체입니다. 민생보다 문생이 먼저였고 법치보다 문치가 우선한 지난 5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표연설, 국회 대표연설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아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제대로 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당대표 놀이도 잘하고 다들 국회의원 놀이도 잘하고 그리고 원내대표 놀이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정권교체를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정권교체를 하려면 정권교체가 가능한 합당한 노력 있어야 되고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당신이 그냥 폼나게 국회에서 원내대표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개나시나 지나가는 소도 다할수 있는 것이 뭐뭐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허황하게 느꼈던지 피님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인 송철호가 4.15 부정선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현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 비겁합니다. 당신이 억울한 것은 울산 사람들이 다 압니다. 4.15 투표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씨.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원내대표 노름을 잘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박님은 더 가혹합니다. 당신들만 모르는 부정선거. 준석이 차량 시위 현장에 사진 한껏 찍으러 갔다가 국민들한테 욕먹은 영상 보셨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게 현재 민심의 전주소입니다. 영상을 보셨나요? 민심이 어떤지 1도 모르는 사리사욕에 가득 찬 궁극진당입니다.
황대영님은 부정선거에 입을 닥치고 니들이 책임져라. 니들도 민심의 박살이 날 거다. 앞으로 그렇게 외쳐도 침묵한 니들도 민심으로 전부 박살이 날 것이다. 장담하는데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 정권교체를 한다고 치자 그럼 부정선거 목소리 더 힘차게 나올 것이고 밝혀지게 되면 야당도 한마디로 박살 날 것이다. 최원석님은 당은 침묵하고 있는데 왜 당원들만 그리고 왜 국민들만 대신 싸워야 됩니까? 이준석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언행을 보니까 정권교체는 물이 건너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또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인데 부정선거 문제 해결 없이 대선을 하자고 그리고 정권교체가 문제가 없다고 정권교체가 우리가 하겠다고 에라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당대표 놀이나 원내대표 놀이나 국힘당 위원들의 국회의원 놀이나 잘 해봐라. 어떻게 당신들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정권교체가 지금 선거제도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저렇게 국힘당의 수뇌부가 전혀 못하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박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선거가 조작된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신들이. 운동장이 완전히 그냥 90도처럼 그렇게 기울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홍준표가 되면 이기겠습니까? 윤석열이 되면 이기겠습니까? 황교안이 되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둘러서 완벽한 그런 제도개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얻은 제도개혁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지. 완전히 조작을 할 건데 어떻게 이기겠단 말입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근데 그렇게 상황인식이 안 되냐 이야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정의 그런 가치, 지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